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테이 학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테이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 이현수 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3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3월 학력평가 바탕으로 우리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얻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목이 이렇게 참 그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한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보세요. 수능 날 미세먼지 많으면 이제 여학생이나 하위권 학생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기사거든. 보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성적 수준이, 이게 포인트지,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생이 더 악영향을 받는답니다. 오케이? 아,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생이 더 악영향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뭐 이제 교육부에 어디가 이제 뭐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조사를 했겠지.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기사 뭐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 수학 영어 점수가 더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말이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잖아.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학력평가 본 날 미세먼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믿으려고 해.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등급컷은 놀랍죠. 자, 1학년 등급컷이고 2학년 등급컷인데, 1학년이 이제 1등컷이 85점, 76점, 65점이고요. 2학년은 이제 가형은 84점. 나영은 77점, 아니 그 2등급이 77점,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61점, 그 다음에 나영이 약간 충격적인데 1등급 80점이야, 80점이야. 말이 안 되지, 그치? 자, 어차피 여러분 지금 3월 학력평가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됐을 텐데, 경기도 지역이랑 이제 광주 지역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봤겠지만 또 그쪽 친구들은 관심이 없는 시험이기도 해요. 자,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내가 있잖아, 3월 학평에 대해 선생님이 캐스트를 하나 두 개 정도 촬영했었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내 커리큘럼에도 우리의 이제 개념 완성과 개념, 개념 베이직과 개념 완성, 그냥 이런 코스만 있지 3월 학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자라고 선생님 자꾸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학기 초고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무조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겨울방학 때 여러분 이거 대비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미세먼지를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를 여러분 충분히 대비를 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청정 국가에서 살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를 피해서 마스크 정말 좋은 거 착용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잠깐 실내에 피해 있다든지 아니면 고등어를 굽지 않는다든지 자동차 면을 조금 덜 뿜는다든지 라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3월 학평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결국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보다도 더 짧을 거야. 3월 학평을 본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했던 기간이 정말로 짧고 체계적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과연 고1의 친구들한테 3월 학평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성실하게 잘 준비하려면 그 전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겨울방 전부 다 뭐라죠? 고등수학 상하 선행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수학1까지. 그런데 이번 시험 범위는 뭐예요? 중학교 전 범위예요. 그리고 고2 가나형 친구들 마찬가지. 시험 범위 어디였어요? 1학년 시험 범위였죠. 근데 여러분 1학년 시험 범위가 여러분 교육과정부터는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충분히 복습하지 않았을 거야. 그걸 다그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험을 보는 그 자세에서 너무나 덜 노력을 해놓고 실망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 당연한 위치에 와 있는 거고, 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내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만큼 시험 점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세먼지 자욱한 날 시험 보느라 수고는 많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1, 2학년들 시험 등급컷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심지어 77점인 경우도 있었고 60점대만 나와도 2등급을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선생님 매년 학평을 촬영하고 나서, 학평을 촬영하고 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등급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등급 믿고 3학년 올라갔다가 등급 폭락해요. 그러니까 내 점수는 그대로인데 등급이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만나게 될 거야. 1학년 등급컷은 무조건 90이 넘어야 합니다. 그 3월 학평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수능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의 등급 1등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3등급 이런 점수로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도 1학년들 많이 만나는데, 너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은, 2학년 때는 뭐 2등급이었는데 3학년 와서 4등급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점수가 비슷합니다. 알겠죠? 자, 물론 1, 2학년 시험지를 살펴보면 1학년 시험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고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 시험 문제 봤을 때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고 좋은 문제가 있어. 근데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 중에 그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아주 잘 풀거나 아주 못 푼다고 해서 고등과정 1학년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도 않아. 여러분은 그냥 중학교 때 어느 정도로 학력평가를 준비해서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지,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육과정부터 1학년 범위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많이 소홀했을 텐데, 물론 좋은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나연 같은 경우에는 20번, 21번, 28번까지 문제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3월 앞에 어쨌든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보는 시험이고, 여러분이 뭐 아까 언급했던 지역에 살지 않는 한 어쨌든 보는 시험이고, 그걸 바탕으로 상담이란 걸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객관적인 자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상담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내 점수가 이 모양이니까 이대로 나는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야. 물론 3학년 친구들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3학년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내 생활 패턴과 학습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1, 2학년 친구들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중간고사죠. 중간고사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3학평 모의고사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한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1학년 제외입니다. 1학년 제외예요. 왜냐하면 얘들아, 1학년 친구들 중에서 그 중학교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 3월 학평을 변형해서 내는 학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모의고사를 변형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 겁니다. 예년 거예요. 예년 거. 예를 들어서 뭐 6월, 9월 이런 것들 있잖아. 다른 뭐 4월 달에도 있고 모의고사. 예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1학년은 특히나 여러분 2번 3월 학평에 대해서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 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변형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2번 시험 범위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시험에서 여러분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들만 있지 사실 찾아볼 수는 없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께서 자 3월 학력 평가 문제를 좀 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만 다시 한번 여러분 거의 내신 공부하듯이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전부 다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내신 공부에 집중하세요. 알겠습니까? 내신 공부에 집중하시고. 자,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3월 학평 아예 포기해버려 뭐 이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의 미세먼지를 그래도 미세먼지 뿌였을 때 사람들 대비는 하잖아.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보면서 어쨌든 시험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그 3월 학평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을 많이 볼수록 내성이 강해질 거예요. 시험을 보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과연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찍 풀어보고 말아버리는 시험지라면 여러분 혼자 풀지 뭐하러 학교 가서 푸니. 그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3월 학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되 3월 학평 모의고사를 변형한다고 언급해 준 학교들 중에서 3월달이라고 지정해 준 학교들만 여러분이 이거를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다른 뭐 문제집들이나 강의 교재나 거기 안에 예년도 모의고사 기출이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학습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시험 범위가 안 맞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험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자면, 얘들아 이게 단순히 쪽지 시험이 아니고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시험 범위는 그래도 지금 시험보다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과연 폭락한 점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는 꼭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답 일기는 쓰셔야 되겠죠? 오답 일기를 쓰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이 문제 푼 거에다가 왜 틀렸고 왜 이상한 짓을 했고 내가 왜 못 풀었는지는 스스로 고민은 해보시되는 것은 반드시 필수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점수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다? 무조건 미세먼지 때문이다. 그치? 무슨 뜻이겠어?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좀 말이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는 않되 이번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점수가 잘 안 나왔거나 혹은 아주 잘 나왔던 친구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전부 다 내신 중간고사에 쏟아부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잘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